오늘은 여름철 최고의 건강식으로 많이 즐겨 먹는 가지의 과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미는 달고 차거나 평하며 비와 위 대소장에 들어가고 꽃을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가지는 보라색을 가진 보약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이와 당근, 피망과 함께 항상 채소 탑5 안에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매우 귀중한 식품입니다. 특히 100g당 열량도 16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서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를 위해 즐겨 먹기도 합니다. 옛부터서 종기와 기침, 위장건강, 버섯 중독, 변비 등의 민간요법으로 널리 쓰여왔고 브로콜리와 시금치의 2배 정도 높습니다. 특히 현대 약리학에서 항암효과가 탁월함이 밝혀져 발암물질을 미연에 차단시키며 전이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험을 통해 가지 추출물은 암의 성장과 막힌 혈관을 억제시키며 염증도 줄여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 추출물은 총 8종류의 암세포 증식을 막는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암세포 억제율이 무려 80%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가지 스타키드린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위험성을 감소시켜줍니다. 가지는 먹는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식이요법에는 크게 말려서 먹거나 또는 찜요리를 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가지를 말리게 되면 일반 가지에 비해 항산화 효과가 많게는 20배까지 늘어나게 되고 칼륨은 10배 이상 증가하게 되어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감은 더욱 쫀득해지고 오래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영양소는 더욱 풍부해지면서 암에 대한 강한 해독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말린 가지는 음식뿐만 아니라 차로도 달여 먹을 수가 있고 다른 약재와 배합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찜요리를 해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보편적으로 식생활에서 가장 많이 즐겨 먹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찜요리로 익혀서 먹으면 특유의 물컹하면서 껍데기는 질짙한 식감과 향취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꽤 많지만 건강면에서는 단연 으뜸으로 칩니다. 식품영양학회에서 가지를 전자레인지에 조리하는 것보다는 찜요리를 했을 경우에 클로로겐산이 최대 19배까지 증가하여 현재 찜요리를 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찜요리로 식이요법 및 항암효과를 내기 위해 찜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찜솥에 큰 컵으로 물 한 컵 정도 부어주고 찜 재반을 밑에 받쳐주면 되는데 때론 소도그리에 소금 한 스푼 넣고 훈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지 5개 정도를 찜솥에 넣고 가스불을 켠 다음 증기가 모락모락 올라올 때까지 10분 내외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지 껍질을 벗겨서 삶는 분들도 있는데 가지 껍질에는 눈에 색소를 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있어 껍질째 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지를 삶는 동안에는 양념장을 준비하시면 되고 기본 재료에는 마늘과 당근, 대파, 양파, 간장, 보리수, 액기스, 참깨 등이 필요합니다. 먼저 양념 그릇에 간장을 조금 부은 후에 마늘과 당근, 대파, 양파를 넣어주면 되고 당근 대신 홍고추를 넣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참기름을 넣고 고춧가루 한 스푼을 풀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갈아놓은 참깨를 넣으면 되고 설탕 대신 보리수 효소를 넣어주면 신선하면서 맛과 향이 가미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골고루 뒤섞어주면 맛있는 양념장이 완성이 되겠고 여기에 풋고추나 다른 추가 재료를 몇 가지 더 첨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찜솥에서 가지를 꺼내어 먹기 좋게 3등분으로 썰고 다시 4등분으로 칼집을 내어줍니다. 이번에는 그릇에 가지를 넣고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주면서 차곡차곡 쌓아주면 맛있는 가지찜 요리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암치료를 위해 가지찜 요리와 더불어 소소한 몇 가지 반찬에 밥을 먹으면 밥맛도 좋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만성기관지염과 편도선염으로 목이 자주 부어오르는 경우에는 가지꼭지 몇 개와 감초를 한두 개 넣고 물에 달여 차처럼 마시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위장출혈과 변혈치질에는 그늘에서 말린 가지꼭지 4개를 까맣게 태워서 가루를 내고 이것을 일주일분으로 해서 하루 2회씩 나누어 복용하면 특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쥐가 나고 나무처럼 뻣뻣해지는 각기병에는 가지와 마늘을 잘게 갈아서 산재나 판재로 만들어 먹으면 완화가 됩니다.
소변이 아주 껄끄럽고 아픈 증상과 피가 섞여 나오는 혈림 증상에는 말린 가지와 동백꽃을 각 5에서 10g 정도를 물에 푹 달여서 복용하면 치료가 됩니다. 가지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몸이 냉한 사람이 많이 먹으면 간혹 복통이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